양평군은 지난 11월 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출입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첫 언론 정례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언론 정례 브리핑은 정동균 양평군수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민선 7기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조규수 홍보 감사 담당관이 인허가 통합 부서 분리, 12개 읍면의 복지팀 신설 등 양평군 조직 개편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조규수 담당관은 새롭게 짜여진 조직 개편과 관련해 민관 협치와 부서 협력, 시민 성장을 원칙으로 협치와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부서 간 연계와 조정 활성화를 통해 융합 행정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자치 확장 대비, 친환경 농업 기능의 강화, 감사 기관의 독립, 조직 문화의 개선, 그다음에 성과 향상을 위한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혁신을 위한 전담팀을 구축했고, 그 다음에 바로 민원 바로 센터를 구축하고, 인허가 원스톱 체계를 재정비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것을 강화했고, 소통과 협치 기반을 구축했고,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의 유기적인 연계를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또 읍면에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전체적으로 총괄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기구 개편이 과가 두 개가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 팀이 증설이 되는 그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한식 기구인 우리가 미래 특화 사업단 한식 기구를 연장을 했습니다. 2021년까지 그렇게 해서 새롭게 양평만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소통협력 담당관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관협치, 거버넌스 실현, 소통창구,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은 그 홍보가 이 소통협력 담당관실 신설이 돼서 그쪽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서 강화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 담당관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쉽게 해서 홍보 감사가 두 개의 담당관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왜 감사 담당관을 만드냐면 여러 가지의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해서 정확한 뭐 평가, 피드백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정동균 군수님이 얘기하는 바르고 공정한 이런 그 군정 운영을 위해서 그 뒷받침이 되지 않냐 해서 감사 담당관을 신설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일 또 이렇게 그 문제 시하는 그 민원에 대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 바로 센터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경제과,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를 재설계했습니다. 평생교육과하고 도서관과 합쳐서 평생교육을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산 및 통신 분야를 전면 개편했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농업기술 센터를 통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갑론을발이 있는데 여러 지금 자치단체가 지금 통합해 있는 상태고, 또한 실질적으로 농업 분야를 하나에 일원화시켜서 그 정책을 개발하고 기술을 보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또 그 사급의 그 센터 소장 밑에 네 개의 과가 이렇게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농정에서 이제 축산과를 분리하는 축산과가 신설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진통을 나서 축산과 이 신설하는 안을 잡았는데, 여기에는 그 동물 관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면은 또 자연에 또 관심이 있는 생태허가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 생태허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분리를 할 거냐 했는데, 그 빠른 시스템, 그러니까 현재의 과장이 그 건축, 산림, 개발
그다음 농지 이걸 갖고 있다니 컨트롤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중론적인 의견을 모아서 기존대로 각 분야별로의 과장 시스템을 가서 유기적으로 빨리 이런 거를 처리하는 게 좋겠다. 또 예를 들어서 어느 그 쉽게 얘기해서 그 개발행위가 많아졌다 그러면 그 개발행위는 우리 도시과를 가는데 거기서는 서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각과로 분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혹여나 그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은 다 전자로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또 협의도 지금 말하는 것이 그 이렇게 들고 하진 않고 전산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지금 분산된 과장들이 잘 체근하면은 빠른 인허가 되지 않냐 이렇게 하고 또 더 전문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취지에서 과별로 생태학과 인허가 업무를 분산을 해서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읍면에 복지팀을 신설 완료했고 그래서 양평읍만 두 개 팀이 되고 나머지는 1개 팀이 돼서 이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그럼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지금 이제 그 12월 5일까지 저희가 그 입법 예고를 해서 지금 다 의견도 받고 또 의회하고도 다 협의를 완료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경에 개정안에 대한 의회 안건을 상정해서 시행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12월 초면은 우리 기후조례가 공포되지 않냐. 그래서 공포가 되는 순간에 이제 저런 모든 행정 절차는 다 완료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교롭게 12월 5일부터 21일까지가 우리 양평의회 정례 2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면은 좀 혼란도 있고 해서 정례회가 끝나는 시점을 기점을 해서 인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중수기에 인사를 해서 하반기까지 12월 30일까지 사무실이고 업무고 다 이관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이렇게 요원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시면 저희 답변을 드리고 또 제가 좀 부족한 거는 우리 관련 팀장이 담당 팀장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 하고 의회에서 다 이제 끝났는가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에 거쳐서 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다 인지를 하고 또 그 의원들의 생각들도 다 여기다 담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기 바로센터인가? 그것까지 다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까지 다 담아갖고 예, 지금 저기 나눠드린 안으로 의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전혀 초안하고 변함이 없네요. 초안하고 많이 발표하셨죠. 여러 가지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다 조정을 해서 만들어진 안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생태허가가 중지하는 거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생태허가라는 명칭은 없어집니다. 여기서 그 생태허가의 업무가 어디라면 건축가가 생깁니다. 건축가가 생기고 그러면 개발행위는 어디로 가냐? 도시가로 가고 농지는 어디로 가냐면 친환경 농업가로 가고 그다음 산지는 산림가로 갑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 이제 우리가 운영할 때 그 인허가를 좀 저기 민원인들 오게 한 자리에 모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